형님, 아, 오셨어요. 하이, 아,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아, 안녕하세요.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하이.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 예. 아, 먼길 오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 오래 걸리셨죠? 아니, 뭐, 오래 안 걸렸어요. 오래 안 걸렸어요, 형님? 길이 얼었다 그래갖고 엄청 걱정했었는데, 아, 그래가 저도 그것 때문에 어저께까지 그거였나봐. 어저께까지 좀 약간 길이 얼었었고, 오늘은 좀 오는데 이렇게 뭐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다행이다. 아, 저 그것 때문에. 아, 사실 좋네. 아니, 저 오늘 바꿨어요, 형님. 오늘 바꾼 거야? DSLR 오늘. 이야, 좋다. 딱 처음으로. 오, 야무지네. 잘, 아, 나도 잘 나오네. 잘... 괜찮네. 아, 형님, 왜 장기유방이에요? 아, 나? 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노래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고 싶어갖고 이제 쉬다가. 네. 너랑 하기로 했었잖아. 그쵸. 근데 하기로 했었는데, 인호가 이제 그, 한두 번인가? 뭐 짰다가 저기 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뭔가 만나려고 해도 나는 이제 만나기가 힘든 맞아요.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번에 약간 좀 형님 예. 좀 억지로 오신 거죠? 저요? 아, 뭘 억지로 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피해의식 있지 않아? 여러분들? 맞지? 이 새끼가 오면은 뭔가 막 부담스럽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아, 메이저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 아, 무슨 메이저야. 형님이 영민이었잖아요. 나 언제나 얘기했지. 난 중고예요. 아, 형님. 아, 저는 중고입니다. 메이저죠, 형님. 아, 예. 형님은 메이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 형님 뭐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아, 요즘 일단은 그 쉬고 있고 쉬면서 그냥 뭐 아, 쉬니까 좋더라. 한 지금 5일째 쉬고 있는데 네.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합방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오늘 잠깐 낮에 잠깐 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할까 생각했는데 괜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흐름이 좋게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바로 또 너랑 방송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방송 켜야 될것 같아갖고 그냥 오늘 예 장기유방 하다가 그냥 바로 예 왔습니다. 약간 좀 예. 즐기다 가시면 되겠다. 또 역행 좋죠. 조명도 있으니. 아, 근데 예. 미리 보셨죠? 아니 봤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스포 금지하려고 일부러 그 차단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근데 나한테 인호가 카톡이 왔었어. 와가지고 얘기하길래 이제 뭐 인호 코트에 장가가기 특집 뭐 이래가지고. 아, 아니 예. 근데 또 역캠이야? 나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했어. 예. 아, 이게 좀 나를 장가 보내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약간 전그 생각을 했어요. 그 혹시 뭐 베트남 이제 결혼정보업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이제 그 뭔가 결혼 이제 혼기 이제 차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개시켜주는 컨텐츠인가? 했는데 또 역캠이야! 또 역캠이야! 아니, 역캠만한 게 없잖아요, 형님. 솔직히 아, 말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예. 또, 아니, 외롭다 보니까, 솔로 예. 탈출해야죠. 저희. 저 언제까지도 이렇게 솔로, 형, 장기방을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아니, 집구석에만 예, 집에서 게임하고 그냥 그리고 집구석에서 그냥 그러고 있죠. 그 얼마나 외롭고 심심한데요, 형님. 아니 외롭게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이제 아니 이노 씨 같은 경우는 뭐 맘먹으면 그냥 당장 만날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진짜. 아니 강남바닥만 돌아다녀도 그냥 들러붙는 게 여자들인데 머리에 박힌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박히는 게 없어요? 네, 머리에 박힌 사람이 없고 저는 또 BJ를 만나고 싶어요, 이제. 일반인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역캠을 좀 이제 한번 만나볼까. 아 진짜 아, 진심으로? 리얼로. 네, 아, 왜 왜지? 왜일까? 왜뭐 때문에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징결하면은 막 타격도 크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 요즘 비디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갑자기 이렇게 신경 변화가? 왜지? 방송을 즐기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 그 자신도 있어. 징결하고 나서의 너무 뺐구나, 네가. 그쵸, 뭔가 그쵸. 여러 번에 이제 그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 뭔가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아, 최초형 도저히 안 되겠다. 문자 이제 해야겠다. 아, 그쵸. 아, 마지막 고루의 카드네요. 그쵸, 그쵸. 최고의 카드. 유튜브도 이제 주춤하기 때문에 한명 잡아서 뭐라고 제가 잘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인호를 또 가질 역캠이 누군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아, 그리고 예. 오늘 역캠분들 섭외를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네. 원래 섭외가 안 됐던 애들이에요. 아, 진짜로? 근데 형 생기니까 바로 나온다고. 아,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원래 오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어떤 그 역캠 두명 중에 한 명이 제발 빨리 하자고 연락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코로나 있고 하니까 좀 끝나고 하자 하니까 아, 빨리 하루빨리 해달래. 대기하고 있을 때 잠깐 얼굴을 이렇게 두분다 이렇게 살짝 인사만 했었는데 네. 처음 뵙는 분들이더라고요. 맞죠? 완전 처음 보죠? 예.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어요. 뭐요? 인호가 엔터라는 것에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아, 전혀. 아,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제가 진짜 일일이 쪽지 보내가지고 아, 전혀.
아 진짜. 그거는 이렇게 요즘에 또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들이 자리해야지. 원래 안 될 애들은 계속 안 되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형 말대로 그 친구가 야망으로 나온 건지. 이따 물어봐야겠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평균 딸이 수가 몇 나오세요? 물어봐야겠다. 좋네. 그럼 이제 알 거 아니야. 아 간절해서 나온 거구나. 아니면은 혹시 이제 뭐 그냥 진짜로 보고 싶어서 나온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그럼 계속 나오는데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 소개팅인가요 오늘 그러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 소개팅은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쵸 자연스럽게. 아 인사하는. 친해지길 말해. 좀 면을 트는. 그쵸 친해지길 말해. 형님도 이렇게 몇 명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비글즈 할 때도 도움도 되고. 비글즈 끝난 것 같은데요? 아 네.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저기 하긴 하네. 아 근데 당신 왜 영민 방송 왜 켜놓고 있어 여기다가? 아 시청자가 30명 보더라고 아까. 아, 한 명이라도. 아 이거 보고 약간 용기 얻으려고. 내가 방송 잘 안 풀리고 아까도 막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살짝 오른쪽 살짝 돌아보면 아 37달이 오케이 저거보단 낫지. 그런 거 열심히 용기 얻으려고.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데 영민 형이 28명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 한 명이라도 좀 늘게 해주자. 아 전 영민 형 제 마음속에 메이저. 잘 됐으면 아 진짜로 좋겠으면 좋겠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돈 빌리고 살 거냐. 잘 되라 해가지고 켜놓은 거죠 형님. 형님은 누구 방송 켜나 옆에 막. 나는 나의 방송할 때 남의 방송 안 켜놔. 나는 잘 안 켜놓게 되던데. 역캠도? 왜냐면은 굳이 켜놔도 옆에 슬쩍 봐도 그 왠지 좀 그럴 때는 있었지. 그냥 잠깐 켜놓고 그냥 이제 깜빡이 있고 꺼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방송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타가 와. 방송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한 5시간 해가지고 한 5,000개 받았는데 딱 보니까는 어? 4만개 받았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이러고 깎았지. 아 족같네 이러면서. 그거 맞지. 저는 항상 켜놔요 누구 방송을. 나 그래도 뭔가 좀 멍때리지 않게. 그리고 얘가 뭐 하면은 나도 해야겠다 약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인드. 아, 약간 좀 그걸 보고 배우는 약간 그런가 보네. 여기 뭐가 있습니까 형님. 새끼한테 배울 거 1도 없죠. 해가지고 이제 좀 슬슬 불러볼까요 형님. 예. 아 그리고 오늘 형님 알죠 매니저가 또 퇴근을 해야 돼요 5인 이상에서. 안주도 제가 직접 날려야 되거든요. 그거 좀 들쭉날쭉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예, 또 5인 이상 있으면은 이게 또 랄프랑 같이 왔는데 랄프는 지하주차장에 다 박아놨어요 여러분들. 예. 아 노트북은 지하주차장에 박아놓으면 되겠다. 같이 그럼 차에 있으라 그러고 둘이서 이렇게 뭐 조목질 하면 되겠죠. 아, 메이드도 꽤 조목질 많이 하니까. 노트북도 랄프님 되게 좋아하던데. 아 진짜로? 네. 뭐 하면은 물어보고 뭐 랄프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일단 그래, 매니저는 이제 오늘 좀 지하 주차장에서 둘이서 좀 사랑을 나누고 있어. 오케이. 네. 형님 둘 중에 뭐 누구 먼저 볼까요 위에? 근데 일단은 둘 다 누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 뭐 아무나 불러도 아무나.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스타일은. 네. 약간 제가 뭐 내가 얘기했었나? 귀여운 스타일. 예, 이제 좀 귀여운 스타일 좀 바뀌었거든요. 예, 원래 좀 섹시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좀 약간 귀여운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여운 분 한 분. 아 귀엽고 또 알죠 형님. 네. 성향은 바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여운 분 한 분 섹시한 분 또 있어요. 컨셉 완전 틀려. 한 명은 진짜 귀여워. 근데 한 명은 또 섹시해.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거 초이스는 아니고 아무튼간 이렇게 하니까 뭐 아니 사실 뭐 짝 맞춰서 넣으면 좋지. 그쵸 예, 형님. 짝 맞춰서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뭐 좋은 밤과 술이 있으면은 솔로 탈출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아콩이라고요?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아콩이었으면 나는 갔어 집에. 그치. 그리고 형님들 제가 진짜 뭐 하콩이나 수빈이었으면 난 솔직히 못 불렀어. 아 그리고 사실 하콩이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애기같이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 가만히 있어도 귀엽긴 한데 또 약간 투머치야. 나는 있잖아 뭐 보노보노처럼 얘기. 맞아. 그리고 뭔가 방송을 위해서라도 좀 달달한 걸 좀 인위적인 귀여움을 약간 연출하는 그런 스타일은 역겨워.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 아 인위적인 귀여움. 예,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나는 막 이러지. 아 좀 약간 역겹다. 예. 그래도 수빈이도 좀 수빈이는 귀엽다기보다는 약간 좀 통통 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국민 여동생 느낌? 아 형님 어떤 귀여움을 좋아하게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캠 중에서 어떤 역캠이 귀엽다? 그냥 귀여운 거는 솔직히 나무늘봉수님 같은 경우가 좀 귀엽긴 하더라. 그냥
나무늘 봉수님 알지? 알죠. 룰 하시는 분. 좀 귀엽고. 아, 태생이 귀여우신 분들? 그냥 좀 귀여운 분들이 따로, 내가 생각하는 귀여운 거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소대장님 같은. 약간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좋은 것 같고. 얻은 느낌이 알 것 같다.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스럽게 귀여움이 방출되시는 분들. 아, 근데 오늘 뭐 소개팅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냥 뭐 편하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면 좋겠죠. 아까 그런 얘기 했던데, 꽃박이 형들이 그러던데. 뭐라고요? 야, 이누야, 코트 조심해라. 고백각 잡히다가 안 잡히, 아, 바로 안 되면은. 아, 바로. 런데리, 아, 그 광대지 난다고? 맞나요, 형님? 아니, 근데 그건 맞죠, 솔직히. 왜냐면 이제, 아, 딱 안 될 것 같아. 난 눈치가 빨라요. 예, 눈치가 은근히 빠릅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쓱 사이즈 보고 나서, 아, 오늘 그냥 재미라도 줘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막 디스를 하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예, 모두 까기 인형으로 빙의해가지고 엄청 까죠, 그냥. 오케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캠분 둘 중에 아무나 들어와 주세요. 그냥 둘이 가격을 진 사람 들어와. 소통을 더 잘하시네요. 아, 뭐요? 심심하니까. 들어와세요. 아, 이거 봤다. 네, 앉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일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 번.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손이 너무 차시네. 아, 이거 잡고 있었어가지고.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이분은 약간 좀 신입인가요? 1년 반 됐어요. 짝꼬즈 아니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합방. 아, 그 크루에 있었던 거. 내가 누군가랑 이렇게 그. 크루였었죠. 아, 크루, 어디 크루였었어요? 시조? 아, 시조 진짜? 아, 조세 크루 했었어요. 조세 크루. 아, 좋겠다. 굳이 일주일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아. 나 왜 몰랐지? 나는 몰랐는데. 아니, 난 신입 몇 킬인 줄 알았어. 아니, 난 봤어. 이제 오다가다 이렇게 하면서 갔었어. 같이 방송도 했었어요. 그리고 최군이랑 저랑요? 전 저를 본 적 있어요? 네. 저 언제 봤어요? 최근에 풋살 대회 때도 뵀었고. 아, 풋살 대회 때 나오셨구나. 예전에, 완전 예전에. 남자친구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헤어지면은 연락하라고 했었어요, 오빠. 아, 언제? 언제? 잠깐만, 나 언제 했었던 거야? 제가 그런... 예전에 헤어지면 연락하라고 했었어요. 와, 나 지금 미친놈이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귀엽긴 해, 솔직히. 아니, 내가 자기소개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예, 예. 아, 일단, 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24살 된 BJ 아현님입니다. 아, 올해도 24살 되신 거예요? 아현님. 예. 형님 35인가요? 제가 이제 35 토끼띠죠. 예, 11살 차이 나죠. 아니, 나는 봤는데 계속 이렇게 좀, 아, 귀여우신 분 중에 신입이 누가 있을까 계속 보는데 아현님이 딱 보이길래. 맥키미님이랑 막 햇빵 많이 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잘하더라고, 귀엽더라고. 그래가지고 섭외 딱 하니까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딱 나왔죠. 합방 많이 해보셨구나. 네, 합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술도 먹을 거니까 얼마나 드세요 물어봤어요. 세 보면서 먹은 적이 없대요. 아, 이제 술 잘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병을 놔두고 여럿에 친구랑 나눠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오늘 몇 잔 마셨지? 이걸 세진 않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는 사람들은 안 세요. 어우, 역겨워, 술가오. 술가오를 해보시네. 아니, 술가오 아니라. 예. 네, 아니, 병을, 먹... 아니, 우리 보통 술을 먹으면, 우리 몇 병 먹었지? 중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그쵸, 그쵸. 얼마 안 먹었네? 더 먹자. 아, 맞아, 맞아. 근데, 병을 아예 안 세신다고. 아니, 술을 즐겨 먹는 타입은 아니고. 이 나이 때가 여러분들, 근데 가장 이제 좀 술 가오 잡기 좋은 나이. 지가 제일 심하대잖아요. 예? 뭐라고? 지가 제일 심하면. 아, 저요? 아, 저는 술 태물 됐어요. 예, 술 많이. 맞아, 맞아. 아, 그때 형, 맞아. 옛날에 잘 먹는다 그랬는데 요즘 못 먹던데? 그때 세열하고 술 먹을 때도 많이 못 먹더라고. 아, 그럼 지금 잘 안 취하시나 봐요? 모르겠어. 방송에서 술 마시면은 채팅창 보고 하느라 약간 정신줄 잡는 느낌? 아, 맞아. 술은 그거야, 진짜. 저도 그래 생각을 해. 술은 안 취하려면 정신만 잡고 있으면 돼, 진짜로. 방송에서는 실수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 오래 걸렸지? 40분이요. 아, 얼마?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어요. 아, 아버지가? 네. 그럼 아버지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 네. 아니, 24 드시고. 아, 진짜로? 와. 네. 아니, 24 먹고 아버지의 회장님. 그. 아이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자친구 있는 건 헤어진 지 좀 됐죠. 얼마나 됐어? 이제 1년 된 거죠. 작년 이제... 11월쯤에 헤어져가지고. 방송에 공개를 했어? 네. 누군지 일반인이랑? 네. 아, 기억났다. 체육대회 때였죠. 체육대회 때도 뵀었고, 그때 무엇이든 물어보살 예전에 콘텐츠 세아님이랑 했을 때. 아. 그때 남자친구 때문에 떡막했어요. 해가지고 고민 상담하고. 아. 그럼 내가 흘러가는 말로 했네. 오디오 채우려고. 계속 그걸 담보해서. 오디오 채우려고 했나 보네. 오디오 채우려고. 오디오 채우려고 그냥 안 말이네. 아니, 아까 자꾸 처음 본다고
그러길래 그냥 이걸로 좀 재밌게 얘기하면은 뭔가 꼬투리 잡힐 게 있나 해서 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얼마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5년 만났죠. 아 5년? 아, 5년이면은 뭐 엄청 오래 만났네. 맞아요. 5년이야? 5년인데 왜 헤어졌어? 제가 그때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미국에 있으면 보고 싶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질려서 헤어진 거네. 사실 연인 관계 5년이면은 거의 사실혼 관계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치. 예, 알 거 다 알고 서로 할 것도 다 머리,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맞아 예, 맞아 알 거 다 아는 그런 너무 관계였지. 친구 같은 거죠. 약간 설렘이 필요한데 너무 친구 같으니까 막상 미국 가는데 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놀고 놀고 그래서 이 솔로 그래서 결혼 전제로 만나야 돼요. 형님은 결혼 전제로 만나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 전제를 만나려고요. 이제 아 이제 아니, 아니 오래 만나봐야 그 사람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해봐야 이제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 맞지 맞지 안 할 거면 맞지. 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 아 저도 해요. 근데 저도 한 살 더 먹으니까 결혼 전제로 보게 되더라 이 사람을. 만날 그 사람은 얘랑 결혼할 수 있으려나?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아 결혼까지는 아니야. 그럼 거르기 아, 진짜 또 결혼 생각한 거야? 네아 네. 진짜로 아 진짜로 저 아 진짜로 근데 진짜 결혼 잘합시다. 아 잘해야죠. 아 왜냐면 BJ들이 네. 결혼에 실패한 BJ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결혼에 실패한 BJ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속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BJ들끼리 술자리하고 사적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네. 이제 결혼 잘 못했다 뭐 그래요? 코트야 넌 결혼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그 쇼윈도구나. 아니 볼 때는 저는 부러웠던 진결이랑 막 결혼하신 분 부러운 게 너무 행복해 보여. 맞아. 방송도 해, 결혼도 해, 행복도 해, 사랑도 하니까 너무 부러운데 그게 또 아닌 게 맞나 보네. 그치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다 보면은 이게 진짜 행복한 건지 안 행복한 건지 모르지. 결혼 잘해야죠. 형님은 만약에 하게 되면 역혐이랑 할 거야, 일반이랑 할 거야. 저는 역혐이랑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아 진짜로. 아 왜냐면. 역행을 만나보니까 네. 뭐 이게 나빴다 기억이 나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도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질리지 그런 거예요. 예, 그 싸워도 싸웠다고 말도 못하고 아 감사합니다. 백이쇼 걸리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결혼 상대는 근데 뭐 그냥 BJ라도 진짜 좀 진정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뭐 좀 친해지는 아, 아연 씨 저기 혹시 그러면 저 뭐 평균 딸이 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보고 예. 그거 보고 나 얼마나 찔린 줄 알아요? 왜 나왔는지는 알아야지. 아 그래 그래. 오 맞 좋다. 평균 딸이 수. 딸이 수는 엄청 미친데. 예. 근데 뭔가 막 최근에 방송한 게 몇 명 봤나요? 아 20명이야? 20명이요? 아니 배태가 있으세요? 껌이구나. 20달이. 아 근데 근데 역캠은 시청자만 물어보면 안 돼요. 풍선까지 같이 물어봐야 돼요. 여기 20달인데 별풍선 뭐 한 달 100만 개 받는다 이러면은 상관없거든. 솔직히 별풍선 한 달에 몇 개? 저번 달에 10몇만 개인가 활동하다 10몇만 개? 평탄에 그러면은 20달이에 약간 10몇만 개면은 제가 10월 달에 35만 개인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평균 야망 없네. 야망 있었으면 맥힘님이랑 뭐 많았잖아요. 메이저를 엮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요즘에 합방을 조금 자주 안 하는지 좀 됐어요. 그냥 웬만하면 잘 섭외가 잘 안 들어왔나요? 아니요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왜 안 나왔어요? 그들이 학고라선가요? 아니에요. 아 그럼 잠깐만 최근에 들어왔 그 약간 좀 섭외 들어왔던 BJ 말해. 매일 있죠. 아 세 명. 얘기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얘기하면 안 돼? 네. 왜? 뭔가 왜요? 조금 그래요. 뭔가 얘기. 약간 이거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한 게 답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조금 죄송해서 방송에서 얘기. 다 안 나갔잖아. 세 명 다 안 나간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아 여기 나온 거? 아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 방송은 안 나오고 이노 방송에는 나와? 이렇게까지 그쪽을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아저씨. 아 얘는 그냥 걱정이 그거구나. 네. 맞지? 아 내 방송은 씹어놓고서 여기 방송 나왔네. 여우 같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오고 나면 뭐야 거절했는데 거절 때렸는데 다른 방송 나오고 있네 이러면 약간 좀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지코님 연락 왔었었고 지코 형 네, 오 진짜? 왔었었고, 좀 사건이 있으셨던 분도 연락이 왔었었고 짝구? 아니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됐는데 자꾸 사고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 내가 메이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지코님 메이저 네. 아니에요? 아 지코 형 메이저 맞죠? 메이저 맞죠? 아니 큰일 나요.
이 친구. 왜요? 아, 메이저 맞지. 인호한테는 메이저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인호는 이제 이런 얘기할 때는 좀 약간 예 함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치 그치. 누구 나한테. 주인 메이저야? 아! 왜? 그거는 3년 전인데 형님. 뭔가 킬플상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어. 몰라요. 뭘, 아유 지코 형 메이저 맞죠? 지코 형 지코 형 메이저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메이저 누구나 인정한 메이저고. 늦음에 얼굴이 빨개졌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빨개졌어? 실수했지 내가 그 건빵 그 약간 좀 건빵이 뚫려가지고. 아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그 섭외를 했는데 네. 어, 아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 찾으면 그런 거지. 어, 방송 오래 하면은 오히려 뭐 내 방송 깠는데 남의 방송 나갔다 이걸로 막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 그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 그런 소인배가 또 이제 없어요. 그쵸.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다음에 뭐 오해 풀면 돼.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거지. 맞아요. 형님한테 형 진짜 안 그래요? 형님 막 섭외를 했어요. 네. 형님 방송 안 나가고 다른 형님보다 더 잘 나가는 메이저비 나가 방송하고 있네 합방에.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진짜. 예,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이게 메이저야. 예. 나는 존나 많아. 아, 아니, 왜냐면 섭외를 내가 잘 안 해요. 애초에. 아 맞다. 애초에 잘 하질 않아요. 개인 방송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여기서 약간 급이 나눠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일날 갑자기 파트가 와요. 오빠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알겠어 하고 아, 안 되겠다 개인 방송 해야지 하는데 다른 방송 나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아. 거기서 약간 도끼 품게 되지.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선하게 돼 있었다고 얘기 설명 안 해줘? 그냥 안 된다고만 해요? 그치. 그런 다음에 만약에 왜 안 돼 이러면은 그 카드를 안 읽어 일단. 어 싸가지 없는 년. 근데 거기서 진짜 싸가지 없는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보다 그 합방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기자랑 해. 같은 시간에 잡혔다라면은 나한테 더 이득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해보는 것도 그치 어, 이해할 수밖에 없어. 어, 당연히 싸가지가 없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맞는 거지. 네, 얘기는 해줘야지 그래도 이유는. 그치 얘기는 해줘야지. 아연 씨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얘기해줘요 그래도? 네 얘기는 한데 이렇게 겹쳐서 섭외가 온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는 해야죠 그래도. 아연 씨는 앞으로 얘기해요 꼭 그렇게 되면은 죄송한데 제가 더 이득을 보려면 이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아, 그쪽보다 예. 여기가 더 나은 것 고정을, 같아요. 고정을 더 올리십시오. 고정을 더 올리고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분 부를게요. 네네네. 이분도 이분은 진짜 제일 일찍 왔어. 제일 일찍 왔는데 이분 한 3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분 들어와주세요. 좀 뒤로 갈까요 이제? 네네네. 이게 아 바로 뒤로? 아니. 이게 4명에서 이분은 진짜 모를 거예요. 이분은 내가 알기로 합방을 한 적이 없어 맞지? 저랑 한 4년 전에 완전 저 근데 이 집에 보면 다 껌을 이렇게 씻고 있나요? 껌 맞은 집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입냄새 날까봐 아니 좀 오렌지 싸가지 없어 보여서 그래요? 진짜 신문서 아 형님 근데 처음 만나네 아예 감사합니다 예예 아 애들 기를 지 장난 어쩌고 안 입고 예 BJ 이분은 나 여기 앉자 오빠?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BJ 새벽입니다. 새벽. 어, 새벽이라고. 어,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죠? 모르죠. 어, 예. 자기소개 그래도. 저는 29살 됐고 BJ 새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아, 이 친구는 뭐라 그럴까? 제가 BJ 하기 전에 알던 친구인데 서로 어, 서로 알다가 BJ를 데뷔했어가지고 저 완전 막 했고 시절급에 30달일 때 막 그때 한번 방송하고 한 번도 안 보다가 이번에 뭘 한 번도 안 봐 오빠 봤잖아 언제 봤지? 그러고 나서 그냥 조용해 그냥 어 아니, 그런 거 말할 때 쓸데없는 거 말 안 해도 돼 뭐 지나가다 봤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아니 그거 말고 학부졌을 때 봤지? 그러니까 학고 시절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나 학고졌을 때 봤지? 학고졌으라고 형님 학고졌어 뭐예요? 학고졌으면 어금 좋겠다 뭐야. 학고졌어 입에 안 붙지 않아? 맞지? 이게 그러니까 그 설명이 학고졌어가 뭐냐면은 저가 진짜 학고였을 때 어. 그때 한창 남캠저스가 유행이었어요. K, 세야, 찬, 한 명 필메. 그래서 남캠저스. 그랬을 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손까지 빨개졌어. 아 그래 남캠 셋이서 김인호 김인호를 필두로 두 명 더 섭외한 다음에 학고저스로 했었죠. 그래서 밀크 가가지고 BJ 필수 장소 밀크. 어. 아무튼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합방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섭외했죠. 아니 세혁 씨는 되게 분위기가 좋으시네. 딱 보니까 좀 약간 고혹적인 막 그런. 맞아. 말하시는 것도. 한 누구지? 한 누구 있었는데? 한고은 씨. 한고은 같은 약간 그런 매력이 좀 있으시네. 아, 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근데 아까 들으니까 귀염상 좋아하신다고도. 아 예예. 예. 귀염상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내가 늦게 들어왔나? 왜? 아, 본인이 귀여울 수도 있는 건데 왜? 아니 귀여우세요 근데. 아. 아 그럼 예.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한대요? 저요? 저 섹시요. 오. 아연이는? 저는 이도저도 아니어가지고. 에이, 그래도. 저요? 그냥 귀여우시잖아. 어린 맛. 24살이시라고. 그래, 귀엽지. 얘는 약간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서는 이 친구는 귀여운 느낌, 좀 섹시한 느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약간 그렇게 네. 섞어서 한 것 같아. 닉네임이 새벽인데 왜 닉네임? 새벽이 왜 네? 닉네임이에요? 아 새벽이요? 네. 새벽에. 새벽에 하니까 방송을? 네. 네. 너무 단순하다. 네. 아 새벽이. 새벽에 많은 걸 하니까. 아 새벽이 그 평소 그 딸이 수가. 아 평균 딸이 한 명. 예예. 딸이 수 얘기를 해야 돼요. 저가 네. 런 BJ여가지고. 헤아넛 여성분 말랑꼬인 줄 알았네요. 100달이 60달이. 오. 아 얘는 많이 보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또 그냥 몸매 약간 버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까지 주 시청자들 약간 좀 그 네. 물소 형님들. 근데 이제 막 고정은 없는 약간 그런 유입. 아 유입들만 있는. 네, 제가 고정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어 진짜? 방송 안 하는. 100명인데 고정이 없을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채팅이 없어. 약간 섹시 컨셉으로 하는 BJ들은 그게 있어. 좀 허상이야 BJ 그 시청자 수가. 그치 여러 날 어느 날은 3,000명 들어오고. 맞아. 그 몸매만 보려고 딱 들어오는 거네. 그치. 맞지. 몸에 부각을 좀 많이 해줘야지. 정이 없어 약간. 아 그럼 풍선은? 풍선 진짜 못 봤지. 저번 달 뭐 어떻게? 저번 달이 이틀밖에 안 해가지고. BJ세요? 아니 근데 제가 아 잠깐만 한 달에 두 번 했던 방송? 아니지 그러니까 총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틀. 아 근데 홍보대회 가면 나와. 그 시간 나오잖아. 너무 조그마하고 그걸 시청자가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조그마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사이여서 그냥 오빠가 부탁하면 그냥 무조건 나오거든요. 둘이 약간 좀 추억이 많네. 추억은 없어요. 좀 얘기하는 게 솔솔 추억이 나오는데. 아, 추억이 아니라 이제 썰. 썰이지 추억보다는. 추억은 절대 없고 썰인데 이제 그 영민이 오빠한테도 엊그저께 갑자기 그 전화번호를 몰라서 보톡인가 왔는데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엄청 메이저십은 남캠분이 이제 DM이 왔는데 아빠가 저거 안 했어요. 엄청 메이저인 BJ한테 DM 왔다고? 그치 나 근데 메이저들 다 한 번씩 왔는데 한 번도 안 했어. 오빠랑밖에 안 했어. 야 잠깐만 네 기준에 잠깐만 네 기 근데 이럴 수 있어. 현욱 때문에 너 기준에 메이저 남캠 약간 걔 아니야? 파퀴. 아니 메이저 남캠이 총 맞았냐 너한테 이거 DM을 왜 해? 누군지 몰라. 뭘 먼저 오셨었어. 먼저 왔다고 그 메이저 남캠한테?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많이 내 방송에 오셨었는데 DM이 이번에 와서 내가 방송 안 하니까. 근데 인스타 DM이면은 이거는 사적인 것도 포함된 거야. 알피 형님. 그리고 무조건 필수 체크, 메이저 필수 체크, 그 블루 체크 있고. 그러면 그 BJ분이 섭외를 했다는 그 BJ분이 닉네임이 두 글자인가요? 에? 닉네임이 두 글자예요? 근데 남캠이니까 뭐 다 두 글자. 아, 두 글자예요? 인 것 같아요. 오, 그럼 진짜 메이저겠다. 그러면은 천 달 이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오, 그럼 진짜 메이저인데? 누구지? 아, 말하면은 근데 조금. 조금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인스타 DM은 솔직히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거야. 왜, why? 방송이잖아? 쪽지 보내면 돼. 맞아. 근데 굳이 인스타 보냈다는 거는 뭔가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나를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 그냥 인스타로 DM을 보내신 걸 수도 있어. 근데 알았다? 근데 나한테 합방하자. 세아야. 아니야. 세아일 걸? 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라고도 하지 마.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남순.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아 존나 궁금하네. 근데 아니 근데 아 이게 다 두 글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 그지. 남새끼 중에 한 명이네. 남새끼 중에 한 명이지. 근데 내가 BJ인데 BJ십이 한가요? 그만. 아니, 나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아직. 아니야. 근데 다 같이 껌 씹으니까 덜 싸가지 없어 보인다, 다 같이. 그러니까. 근데 혹시 껌 뱉을까요, 여러분? 전 삼켰어요. 아까. 아, 혼자. 껌을 삼켰어? 잠깐. 네, 아까 오빠가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네 이래가지고. 아니, 형이 착한 거 아니에요? 왜 그 표정을. 아, 아니, 껌을 왜 삼켜? 왜 삼켰어? 아까는 막 싸가지 없어 보이네. 아니, 그, 거. 아니, 그 귀한 걸 여기다 뱉으시면 되지. 잠깐. 아니. 예, 야, 순간 역겨웠네요. 예, 죄송합니다. 역겨운 짓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그 귀한 걸 삼켰네. 아, 이 형 귀하고 난 역겹고?
아니 형이 한 행동이 역겹다고. 왜? 네, 내가 한 행동이 역겹다고. 아니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니 너 약간 자격지심 부리지 마. 어? 아까 피해 의식 부리지 마. 알겠어. 엄청 찌질 거린 거지. 알겠어. 아 그래가지고 거기 핫바가 안 나갔는데 오늘 나간 거다. 그지 나는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어 이렇게 떠들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한마디도 못해. 그렇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그럼 짜증 씻고 좀 그럼 그렇잖아요. 아니야. 삼켜요 빨리. 껌 씹으면 들어오니까 제가 낯가려서 아예 못 그러니까 씹고 싶어도 오빠가 있으니까 껌도 짝짝 씹고 화분도 짝짝하고. 제가 아까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제가 두 분을 등 돌려 앉았잖아요. 네. 네, 편하신 줄 알았어요. 예, 좀 싸가지 없는 년도에 껌 씹고 있네. 뭔지 알지? 아, 안 돼. 그치? 안녕하세요. 아니, 나도 할 말 있어. 존나 없네. 나도 할 말 있어. 아니, 왠지 어차피 나왔는데 앉으라고 언니가 앉으라고 이랬는데 서 계시더라고. 내가 지나갔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앉아있었어. 저기 소파가 있는데, 긴 소파가 있는데 둘이 앉아있었어. 못 앉게. 나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안녕하세요 둘이 내려가더라고. 무슨 말이야. 싸가지 존나 없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등 돌려서 앉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앞에서 그냥 담배를 피웠구나. 아, 맞아. 담배 연기. 야, 타입! 담배 연기로 복수해줘야겠다. 타입! 아니, 여러분, 아, 그 여성분들한테 담배한테 편협 물어봤어? 안 물어봤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정치 아닙니다, 이거. 형도 잘못했네요. 굉장히 좀 예의를 중요시한 사람이라 하다 보니까 담배 연기로 바로 응수시켰습니다. 아, 어쩐지. 그래서 담배 바로 피우시더라고요. 담배 피울 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두분 다? 좋은데? 약간. 아, 그치. 아, 왜냐면 봐봐. 남자 비즈니스 봐봐. 형 왔잖아? 어,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안녕하세요. 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 아까야 사실 아까고 예, 친해지려고 아까 한 거고 여러분들. 예. 오케이. 이제 좀 약간 좀 오늘 어차피 컨텐츠는 없어요. 술먹방입니다. 예, 편하게 얘기하는 거 같아. 편하게 생각 씨는 나이가 저 스물아홉이요. 스물아홉 아까 스물아홉. 스물살 뭔가 지난 것 같지 이렇게. 스무살 같은 스물아홉. 아 얘가 포스 있으시네 약간. 저요? 예. 아니요 저. 껌밖에 씹을 줄 모르고. 아, 그치? 어, 기가 좀 세시네. 제가 뒤끝이 좀 있어가지고. 아, 뭐 하세요, 대신한테? 어? 왜? 진행 안 하시나? 마치 우리한테 방송. 아니, 지금 아까 뭐 프리하게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면 돼. 진행 담당 이런 건 없어요. 눈곱 계속 계시네. 아, 눈곱 잠깐 뗐어. 뗐어가지고. 맞아요. 장난. 티켓타 가자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이노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이노가 너 진짜 안 쉬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매일매일. 아, 그렇죠. 어. 근데 약간. 그게 보여. 이노를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오늘도 뭔가 좀 보는데 약간 여기 덜덜덜덜 떨려. 오. 지금도. 그지. 여기 눈 밑에 여기 덜덜덜덜 떨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심지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혹시 요즘? 아니, 없어요. 시청자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아, 없어요. 헤어졌어? 뭐래. 사귀지도 않는데. 근데 입술 팔을 방금 떨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근데 이노도 헤어지면은 슬플까? 야, 뭐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아, 슬픔을 느껴? 그죠. 얼마나 순수한 그 총각 마인드인데요. 아 그래? 진짜 전 한 사람밖에 안 봐요. 한 사람밖에 안 보고 진짜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올인한단 마인드. 어 올인한단 마인드. 진짜로. 이 얘기 언제까지 우려먹어? 네가 날 뭘 하는데? 아니 맨날 옛날부터 아니 뭘 연애 얘기 하면 항상 한 사람만 본다고 항상 그러네. 아 진짜 맞아 근데.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옆으로 고개 돌리고. 너무 얘도 너무 방송만 봤다 내 방송. 사람 김영진을 모르고 너무 김인호만 보고 판단을 하네. 사람만 전 사람 저 방송을 안 봐요 이분을. 아 그래요? 방송만 보다 항상 바뀌긴 본 적이 없어. 김인호 입장 김이 방송용 김인호는 진짜 바람둥이야 이런 건데 김영진은 한없이 해바라기야. 아 이래서 난 답답한 거야. 아, 오빠 바람둥이야 또. 방송에서. 나 몰랐지. 알았어. 아 근데 그보다 게스트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항상 떨리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합방해서 그런 거구나. 하라 보니까 너무 괜히 긴장한 거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보기도 안쓰럽더라고. 아 근데 그러던데 메이저 비즈니스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긴장하는 방송이 잘하고 있는 방송이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남순이가 그랬어요. 근데 오빠 옛날보다 진짜 엄청 잘한다. 옛날에 큐카드에다가 막 제가 옛날 얘기 언제까지 할까? 아 제가 언제까지 그 특걸즈 예. 야 가거빨이 좀 그만 할 말이 없어. 아니 왜냐 우리가 공감하기 힘들어. 얘 학고 시절 때 봤어? 그치 아, 몰라요. 맞아 모르지. 나 학고 시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꼰대 특이여가지고 아 너 29? 나 오빠 방송 엄청 오래 봤었는데. 누구? 오빠요. 저요? 저 중학교 때 아 이건 너무 나이 같은데 진짜요? 중학교 때 반 남자애들 싹 오빠 방송 보고 있어요. 와 진짜. 그리고 싹다 오빠가
그런 노래 다 부르고 무조건 그냥 대통령 수준이었는데 그냥 그때는 유명했지. 진짜 대통령 수준이었어. 아, 13코트 막 그때는 아무래도 좀 10대들이 10대들의 전유물이었어. 이제 아프리카 자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안 봤었어. 근데 걔네들이 커갖고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방송 보고 있는 거지. 20대 초중반들이 좀 많죠 재방송에. 그래서 쟤가 막 그때 막 노래방만 가면 오빠가 부른 거 따라 부른다고 막 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그래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약간 옛날 막 캔모아 같은데 여자애들 모여가지고 진짜, 진짜 여자애들이 형 방송 보고 막 이랬었어. 그땐 또 형이 홀쭉하고 잘생겼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래. 아 진짜? 아니 좀 찾아보고 싶어 궁금하다. 그래서 인신공격은 좀 아니 드릴게요. 된장찌개 시절. 아니 아진짜는 뭐야. 아니 날씬하고 잘생기셨을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냥 홀쭉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괜찮으시지만 날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태어나서. 그때 캠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깎으셨다고.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막 남자는 좀 덩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덩치는 상관없거든. 날 보면서 왜 얘기를 해. 너무 말랐어. 아, 나 오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 남자 덩치가 있어. 요즘엔 트렌드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여자들이 얼굴을 보고 좋아했다. 요즘에는 약간 푸근한 사람 좋아하다. 진짜 트렌드가 바뀌었어. 약간 푸근하고 넓고 약간 그것도 또 트렌드야? 트렌드가 취향 차이가 아니라? 아니야, 트렌드 요즘 바뀌었어. 요즘에는 얼굴보다는 약간 좀 푸짐하고 좀 푸근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푸짐할 수 있지. 없던데 그런 사람. 조진웅. 그치 그치. 여기 계셔. 아 얼굴 잘생겨 푸짐한 스타일. 여기 계시잖아. 뭔가. 저상해. 멍해졌다. 아 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전혀 이상한 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얘기를 지들끼리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좋아하시지도 않아. 예. 매긴다. 아 안 하겠습니다. 뭔 개소리를 하나 하는 거야. 아 이제 좀 안주를 또 맨 적 없어서. 왜 없어? 코로나 4인 이상인데. 코로나 4인 이상.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아 오케이. 어? 갔다. 그래 너 할 거 없어. 너 갔다 와. 네. 같이 갈게. 아 넌 있어야지. 여자 한 명 있어야지. 그럼 오빠도 갔다 와. 어 그래 알겠어. 둘이 뭐 할 수 있어? 아니 지금. 그래 한번 해봐. 아 네. 예. 혹시 아 전 나이 35이고 올해로 네. 방송한 지 10년 됐어요. 네. 10년이요? 네 10년 됐어요. 와 그때는 내가 별풍선 이런 거 안 터질 때 아니에요? 아니 별풍선 있을 때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모바일 기기 없었던 시절. 네, 그래서 모바일로 방송 본 사람 없었던 때 그때부터 방송하긴 했었어요. 저 혹시 기운 한 번만 받아도 될까요? 무슨 기운? 약간 메이저 기운. 아 전 메이저가 아니라 중고인데요? 아니 근데 엄청 메이저라고. 아 그건 얘가 더 뛰어치기 한 건데. 감사합니다. 강남 사시는군요. 네. 아 강남에. 아니 네일이 진짜 이쁘시네 근데. 아 이거 흔한 걸 안 하시네 보니까 이거 예. 크리스마스 때문에 원래 흔하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잠깐 이렇게 했었다가. 네일이 진짜 화려하시네. 감각이 좋으시네요. 궁금한 거 없죠. 예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그리고 귀걸이도 너무 이쁘고 액세서리를 되게 예 고른 안목이 좋으시네 진짜로. 예, 아니 좋잖아 여러분들. 예, 아 형식적인 거 진짜 아니고, 아니 그러면 진짜 그 저번 달에 그 이틀밖에 안 하셨는데 네. 그 총 시간이 네. 좀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타입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프리하게 맞죠? 저 즐기는 거 좋아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제가 맞아. 방송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뭔가 너무 그냥 방송에 미쳐가지고 진짜 무슨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매일매일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방송한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 나도 약간 프리하게 해가지고 희망 많이 해서 욕 많이 먹는 타입? 아 저도 그래요. 저는 컨디션 좀 안 하는데요. 혹시 컨디션 타세요? 아 뭐 방송이요? 네. 방송 솔직히 나는 켜놓으면은 그래도 그니까 그건 있어요.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오늘 방송 그래도 잘 끝내야겠다. 내가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도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명감. 사명감에 사는 건 있지. 책임감. 왜냐면 내가 피곤한 게 그런 말이 있어요 방송할 때. 진짜 인우한테도 이거 해주고 싶은 말인데. 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아 맞아 기분 태도가 되면 안 되잖아. 왜 표정 했어? 근데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안 내가 오늘 방송을 해도 텐션도 낮고 할 말도 없고 소재도 없어 떨어졌어. 근데 그 나의 그 기분이 좀 그래서 진짜 키기 싫은 날 있잖아. 근데 그 켰는데 그게 딱 방송에 티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안 켜야 되죠, 솔직히 그런 날. 아니요, 켜야죠. 아, 켜서 그냥 아 이건 일이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해야죠.
근데 형님, 최근에 예, 예. 그런 말 올라온대요. 뭐요? 5일 쉬고 사명감 이질하라네. 형님은 지금 장기 휴강 중이잖아요. 씨발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내 말 맞는데 나는 이 정도면 안 쉬어. 예. 코트 형 화나면 시청자 한 명 찍고.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진짜 목이 안 좋아서 쉰 겁니다.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말할 때와 목이 슬슬 아프고. 맞아. 목이 마탱이가 갈 것 같아갖고 나 진짜 쉰 거야, 여러분들. 아프면 쉬어야 돼요, 진짜. 그럼. 아니, 난 솔직히 방송에서 준비하는 거 없어요. 별로 저는 이제 합방하거나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솔방 네. 위주로 해요, 거의. 예, 앉아서 그냥 계속 노가리 까는 약간 그런 방송. 노래를 잘하세요? 그러면? 노래도 부르죠. 노래도 부르는데 노래도 너무 안 되고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원래 가수예요? 아니, 가수는 아니고 방구석 가수요. 어, 지금 예. 제가 노래를 뵌 적, 제가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잘 안 봐가지고. 예, 예. 노래하는 쿠트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수분이 이제 방송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닉네임을 지을 때 두 글자, 코트로 짓기에는 뭔가 너무 두 글자 이 사람이. 두 글자의 코트가 뭐냐면은 입는 코트가 아니고 네. 이제 영어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예, 그런 게 좀 약간 좀. 예, 그래가지고. 어, 그런. 제가 원래 닉네임이 그 처음 만들 때 스캇이라는 닉네임 썼어요. 어, 그 스캇 괜찮은데? 스캇, 근데 그게. 힙하고 엄청. 그게 약간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스팟 같아서? 아니, 스캇이 아니라, 스캇이 그럴 거래요. 뭐라면은 이제 약간 그 분뇨 성애자? 약간 이런 걸 스캇물이라고 한대요. 어, 네, 맞아요. 그 야동 업계나 그런 데서. 아, 야동 업계에서요? 예, 그래서 그게 스캇이라고 하니까, 어? 뭐 분뇨 성애자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분뇨? 그러니까 그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스캇. 아 네네 좀 이상한 예. 데로 올라가네. 분뇨까지 예. 나올 정도.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자자 예. 자, 이거 좀 앞으로 좀 옮기게 예. 죄송합니다. 약간 요거만. 아 벌써 옮겼어? 네. 오 빠르네. 아니 아연이가 너 알바 많이 봤지? 네. 와 얘가 딱딱딱딱 잘하더라고. 어 야무네. 아 이제 채팅 질러주네. 안 맞은 고음 쳐부르고 현사 와서 목 아프다고 장기 휴방하는 거 지쳐 18년. 오케이 좋았어 딱 이렇게. 키키키. 해가지고 여성분들 가운데 앉고. 아원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채팅 저쪽으로. 아 저 컨트롤 누르고 저 이거 키우면 되잖아. 채팅창. 아 근데 역캠 켜주면 왜? 근데 역캠들이 채팅 보면은 하루 종일 봐서 아니 안 볼게 치워주면 켜주면 안 돼? 조금만 그래? 그럼 어, 좀 키워줘 형님. 야 넌 그래도 같이 합방하는데 이렇게 어. 채팅을 안 켜주냐? 어. 야무지게 키워봐. 아, 형님 어, 알겠습니다. 멋있다. 클릭해 갖고 이렇게 요 정도? 오 요 정도? 어 좋아 좋아 요 정도? 우리 술을 바로 먹나요? 조금 얘기하자. 얘기 좀 얘기하자. 얘기 좀 먹고. 다들 막 급한 거 같아, 뭔가. 맞아, 어디 쫓기는 사람. 특히 얘가 제일 급해. 그쵸? 어. 괜히 막 부담감 갖고 그래가지고. 아니, 다굴은 좀 그렇다, 근데. 뭐? 아니. 오늘 괜찮아? 컨디션? 어, 좋아. 진짜 좋아? 어, 좋아.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잘 차렸네. 진수 형처럼 차렸네. 치킨이랑 회랑 거, 석화랑. 이거, 아, 이거 코팅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마르는 건데. 어어어. 방어인가? 항상 합방하면은 술 먹방 하거나 그러면 안주를 물어봐. 어, 뭐냐고요? 센스 있는 BJ들이. 나 뱉어 주고. 나는 회를 좋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네. 야, 못 드시는 분 있나요? 방어 또 방어. 지금 방어 처리라 그래가지고. 방어랑 민어랑 이렇게 있네. 뭐 쓰레기 버리시려고요? 아니 이거 가져가려고. 뭐요? 예. 왜 웃어? 아니 웃겨가지고. 방어 처리야 맞아. 얼마 전에 그 창현 형 그 생일이어가지고 창현 형이 음식 해줬거든. 아 오마카세 봤어요. 어 오마카세 무슨 개뿔 칼질도 더럽게 못하고 회를 다룰 줄 모르는 것 같아. 직접 회를 뜨신 거예요? 아니 비린내 존나 나 거짓말 아니라 난 이렇게 비린내 많이 나는 방어 처음 먹어봤었어. 그 형이 약간 그게 있어 여러분들. 예 장비빨이야. 장비만 뒤지게 좋아. 분위기 또 있잖아. 좀 허우대도 좀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잘생기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약간 좀 그런 허당기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거 속속들이 밝혀냅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창현 형이 있어, 맞아. 창현 형이 형이랑이 더 신기해 난. 어 나보다 두 살 형이야. 올 때마다. 창현 형이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35이니까 37이야. 어. 근데 그 형 진짜 제일 동안인 것 같긴 해. 어. 그치 만만 형이랑 동갑 아니에요? 나는 이제 창현 형이랑 창현 37이잖아? 응. 겉보기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잖아. 아 어, 그죠 그죠 그죠. 그 둘을 놓고 보면 진짜로 참 신기해. 아, 관리의 중요성 아닐까? 관리의 중요성. 어 드세요 드세요. 다 밥 먹었죠? 밥 조금 먹고 왔어요. 어 그래 술 먹으려면은 또 채워야 되니까 네. 드세요. 치킨이랑 앞접시 다 있으니까. 네.
이거 아까 제가 먹던 거 아닌가요? 제가 먹던 거. 아 그래요? 네. 아 새 거 드릴까요? 아 아니야 내가 갖고 올게. 어. 괜찮아. 아 나 그 하늘보리를 먹어야 돼 갖고. 어, 나 아직도 하늘보리 먹네. 아 난 하늘보리 제일 좋아 물 중에서. 아, 아 코트 형이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친해지려고 알지? 네. 상처받지 마. 아니 약간 진짜 신입력 캠들은 코트 형이 저러는 드립에.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손이 심하게 깠나요? 아니요 근데 전혀 아니죠? 전혀 원래 방송을 많이 봐가지고 괜찮은데. 아 진짜로요? 저 아 방송 봐요 제 방송? 전에 예 이거 얘기해도 돼요? 술방 하신 분 봤는데. 아 술먹방 건포도 자랑하신 거 봤는데. 아 그 우통 벗고 철구라? 철망했던 거 건포도 자랑하는 거 진짜 한 30분 동안 보고 개쳐줬는데. 그런 거 좋아해요. 야 이거 뭐냐? 뭐 불 붙이는 거 세팅이 좀 큰일 났는데? 라이터. 라이터. 아 그게 왜 왜냐면은 신입분들은 오잖아요. 좀 당해. 화장실 운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요? 오. 아 그래서 오빠 나 많이 울었어요? 울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역캠분들 중에. 아니 근데 곧다고 멘탈로 왜 BJ를 하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것도 맞긴 해요. 어. 근데 또 거기다 듣고 뭐라고 해서 우는 사람 앞에서 뭐라 할 그때 이유를 안 보지 웬만하면. 아 진짜로. 네.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방송하다 쳐 질질 짜고 그러면은 아 난 좀 그렇더라고. 술 먹고 짜는 거 해주고. 술 먹고 짜는 건요? 술 먹고 질질 짜는 거는 괜찮아요? 뭐 재밌으면 전 그만이라고 봐요. 울어도 재밌게 울어라. 그럼 아예 화장실 말고 여기서 우는 게 낫겠다. 울려고요? 아니 저는 우는 걸 잘 안 해요. 너라고 하시는데. 예? 예? 아주 울자 때 난 코트 형이 살면서 처음으로 불쌍해 보였어. 아, 아니 시도 없을까 진짜로 보면은 와 이 형 근데도 멘탈이 안 무너지더라고. 네, 그냥 항상 표정 똑같으시던데. 아니 하루에 한 200번은 가요. 그리 계속 코트 그러니까 어디를 안 가도 코트 보라고 올라오고. 아 막, 진짜? 어, 장문으로 코트 형 욕밖에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철구 팬들이랑 이제 하는 그 문화 같은 거야. 아 맞아요. 그러면 너 나가 막 이러고. 아 저 그거 봤어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저 처음 오빠 방송 하나 본 거 있어 생각났어요. 어떤 거야? 오빠 생일날. 생일날? 생일날 그 상 엄청 차렸는데. 아 그거 K랑 K랑 저 누구지? 보성이랑 지코형이랑 했었던 거. 아 혼자 그 컨셉이지. 아 나 그래? 아 근데 그게 근데 웃겼어. 그렇게 앉아있었는데 시청자 수 엄청 많이 올라가서. 맞아 그래서 혼자 하모 그때 한 4만5천명인가? 댓글도 안 하고 뭐 그냥 먹자 이 말 한마디 하시는데 진짜 사람도 웃겨 죽고. 그게 더 재밌었죠. 나 그거 재밌었어. 왔어 진짜. 혼자 있었던 게 재밌어. 가만히 있는데 이제 가성비 최고의 방송이었어. 앉아 있는데 아이들 안에서 손으로 불쌍한 사람 만들어주고 진짜 뭐 이렇게 하니까 재편했다. 가성비 제일 좋은 방송이었어. 전전이가 뭐라고 해도 절대 믿은 거 없어. 아니 근데 몽준이 땄었어요 여러분들.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맨 상단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저 진짜 눈물 났어요. 그때 뭐 합방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맞죠? 무슨 방송 끝나고 했던 거 같은데 그쵸? 그때 그 롤 할 때 롤 팀을 했었는데 진 거야. 지코 형이랑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이 팀 했었는데 져가지고. 아 맞다 진 김에 우리 그냥 뭐 회식이나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팀이야. 아 반대 팀이었다 맞아. 내가 맞아 반대 팀이었어. 나도 봉준이랑 회식하러 갔다 맞다. 내가 봉준이 방송 나가고. 아 너 같이 했었구나. 맞아. 뒤풀이 난 봉준 뒤풀이였었지. 그치 와 기억났네. 형 그래서 뭐 비글즈랑 연락해요 요즘에? 지금 뭐 그냥 철구랑 간간히 연락하고 뭐 그냥 그 창현 형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라서 봤었고 그런 거지. 근데 지금 크루가 사실 이제 또 모이기 힘들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좀 지지부진한데 뭐. 코로나 끝나면 만나지 않을까요? 예. 인호도 근데 뭐 저 이제 너 이제 지금 살짝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계속 솔방만 하니까. 아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뭐 없어? 저 그냥 계속 솔방만 할 거예요. 근데 말했잖아 세아랑 하라고. 아니야. 솔방 너무 막 뭔가 지치지 않아요? 계속 하는. 아 누구한테 이제 나는 누구한테 뭔가 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저 웬만한 데 다 나갔어요. 저 뭐 남순이랑도 킹스맨 해봤고. 아니야 세아랑 인호랑 진짜 이어주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약간 좀 그런 거 같더라고. 세아는 오면 땡큐. 근데 인호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하면 좋은데 해서 뭐 이렇게
뭐 그거보다 내가 남순이랑도 단둘이 해봤잖아요 킹스맨. 근데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우직하게 그냥 솔방해가지고 형처럼 고정 좀 늘리고 싶어서. 아 그래 솔방이 사실 제일 그게 좋긴 하지. 네 그리고 컨텐츠 하려고도 고정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그렇다고 이제 폐간수련 하는 거네 진짜 열심히. 아, 네. 그래 그게 제일 좋아. 네. 그래서 요즘 최근 봐봐 최근 진짜 완전 개떡상했잖아. 그러니까요. 아 재밌어 우리 갓꾼이야 갓꾼. 아니 졸라 재밌어. 요즘 곰짝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대두서관이라고 해서 아 재밌더라고. 아니 그래서 요즘 그래 잘 돼요 형님. 형님 그때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학고 됐냐. 무슨 엄청. 아 그건 이제 너가 이제 나는 사실 그 이누 그 고정 난 이런 거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고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너 왔었을 때 잠깐 너 뭐 가지러 갔었을 때 만만 형이랑 세아랑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형 이누 얼마 엊그저께 500다리로 술 먹방 했었다고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는 아, 좀 그건 좀 심각하긴 하다. 그 생각을 하긴 했었지. 요즘도인데요, 형님? 요즘도야? 아, 요즘에 그래도 한 8,900명 보는데 이게 형님 근데 그러니까 코트형 같은 사람도 몰라. 고정 늘리기가 진짜 힘든 거. 진짜 힘들어. 에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게 300다리 BJ들한테는 진짜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좀 늘었어요. 그래도 한 50명 늘었고 해서 이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면 그래도 뭐가 내가 똥 싸도 봐주시는 분들을 만들어야지 않나. 맞아 부담감을 좀 버리긴 해야 돼. 왜냐면 게스트 방송에 이렇게 의지하려다 보니까 섭외도 진짜 힘들거든요. 아연이도 좀 고정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원래 근데 조금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 제가 솔직히 지금 컨셉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컨셉이 중요하진 않아. 혹시 뭔가 근데 그러니까 딱 아연이 하면 생각나는 그게 없어서 약간 코스프레 입으면은 또 채팅 없이 그냥 유동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만 막 왔다가 평소대로 그냥 방송하면 또 다시 떨어졌다. 난 궁금한 게 우리 그때 그 저 BJ도 다 모여가지고 그때 그 풋살대 했었을 때 아연이는 왜 온 거야? 훈이 오빠가 불렀어. 군이? 네. 왜? 군이가 왜? 군이 오빠가 너 와가지고 나 땀 닦아주고 메디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갔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역겹다. 저 낯가림이 괘씸해가지고 그건 정말 역겹다. 그래서 오빠가 챙겨줬다던데? 그러다가 오빠가 오셔가지고 너 같이 있으라고 이러면서 오빠가 챙겨줬어요. 아 진짜? 네. 왜냐면은 저도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그때. 네. 나 같이 데리고 갔어. 아니 근데 오빠가 데리고 갔는데 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그래도 응원단으로 해서 데리고 가면 또 물수영들 좋아할까 봐 데리고 갔는데 저희 막상 나온 거 역행으로서 역행으로서 제일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그런 남자 BJ들이 주가 돼서 이제 운동하거나 맞아. 대회라든지 그런 데 나가는 게 제일 그게 없어. 소득이 없어. 네, 그래서 한번이랑 둘이 둘 다 낯가림이 심하니까 같이 붙어가지고 아 가지 마 그런 데는. 가서 뭐해. 맞아. 아, 그때가 제일 실수긴 하지. 나 때문에 괜히 욕먹고 그랬어 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괜히 우지랖 보이다가 아우 씨. 그때 처음 봤을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그때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랬었지. 맞아요 그때 그냥 같이 밥 먹고. 아 근데 왜 안 드세요 음식? 그럼 먹어야죠. 근데 뭔가 시켜놓은지 좀 됐어 그런지 말라 삐뚤어지게. 아 형님 뭐야 대체? 제사스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원래. 아니 형님 쥐치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쥐야 쥐치야 쥐치. 아니 이게 야 이건 고양이 밥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막 비린내가 나네. 뭐냐 이거? 고양이 밥이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캔맘이야 너? 캔맘 캔파파. 이거 메로구이잖아. 메로구이 메로 아니야. 저 너무 작잖아 저렇게. 취할 지금 내가 봤을 때 쥐치야. 그거는 쥐치야 쥐치. 맞아 아무도 안 꺼낼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아 이거 올려놓긴 하잖아. 네. 그냥 리뷰 이벤트 같은 네. 건가 보다. 아니 맞네. 리뷰 이벤트. 아니 이게 배달도 시켜주신 그런 분인데. 아니 지금 배달이 안 된다니까. 나 방문부상에서 사온 거야. 아 진짜요? 어디서 사세요? 이거 이거 다 치킨집.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 배달이 안 돼. 그래서 방문부장밖에 안 된대. 직접 가서 사왔지. 형님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 노량진 가서 사온 거예요 형님. 아 진짜 노량진 가서 사온 거야? 진짜? 아, 이야 진짜. 아니 배달이 왜 안 되지? 눈 때문에 배달민족 어플 자체가 아 원래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겠네. 막 90분 막 이래버리니 120분 이래버리더라고. 폭설 때문에. 맞아요. 나 그 오빠 콘텐츠 좋아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 가면가오. 아 저 그거 유튜브 계속 돌려봐요. 그걸 본다고? 응. 진짜? 응. 아 그게 좀 희대의 컨텐츠긴 해. 진짜 미친 거 아님? 그걸 왜 봄? 저 그거 아 그거 존나 없나 보다. 재밌어요 형님. 존나 높다. 아니 이거 아니 몰랐던 BJ분들이 노래를 막 개잘하는 거여서 이러면서 그분들 막 방송을 왜 봄?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기노 깔라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보기로 볼 만큼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재미는 아니야. 아니 물론 재밌긴 하지.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 아니 봤었어 이노야. 근데 봤었는데 그걸 돌려보기로 본다. 전 진짜 좋았어요. 막 술 먹고 친구랑 노래 틀면은 갑자기 생각나서 너 거짓말. 야. 너 솔직히 칭찬할 거 없어 갖고 지금 아, 저 얘기 진짜예요? 진짜 한 거 아니야? 진짜예요. 저 아, 들어가면은 몇 분까지 본 거 딱 뜨잖아요. 뜰 걸요? 아 진짜로? 아 이게 재밌다. 왜냐면은 노래도 잘하고 이게 누군지 궁금해. 가면 벗었을 때 그 누군지도 궁금해. 그게 가면광의 매력이죠. 백은하님 때문에 좀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원래 3회 때문에 약간 좀 존망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양반이 나오긴 했었어. 네, 아 맞다. 나도 이모가 섭외했던 거 깐 거 하나 있었다. 뭐예요? 나는 원래 BJ들이 섭외하면 무조건 나간다는 마인드. 그리고 나는 이제 섭외가 오면은 그 섭외를 받는 그 그게 있어. 커트라인. 거기 딱 인호가 걸쳐 있어. 나까지. 딱 인호까지야. 나까지 나. 너무 아무데나 나가니까 너무 그냥 좀 그런 거 같더라고. 나까지 나와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딱 날짜 잡혀가지고 그래 인호랑 한번 방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철구가 맞아, 비글즈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마 거기서 말은 못하겠어. 왜냐면 나도 하고 싶었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인호한테 인호야 진짜 미안하다면서 장문으로 보냈지. 맞아요. 나 그렇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데 인호한테 진짜 진심으로 미안한 거 안 보이든? 아 보였죠. 그래도 난 그때부터 내 코트형을 다시 봤다니까. 아 인성 나는 원래는 코트형 이미지가 어때? 솔직히 말해서 좀 악마잖아. 악마도 약간 좀 그래서 노인성 약간 이런 데 찾아가서 쉽진 않죠. 그치. 그랬는데 네. 나 장문은 거 보고 아 이 형님이 겉으로만 약간 그게 있었구나. 와 좀 참된 분이구나. 그때부터 내가 좀 찬양하기 시작했지 코트 형을. 진짜로. 맞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코트 형 대신 시원이가 대타로 나왔는데 걔 존망해버렸어. 혹시 근데 두 번째 건 안 봤어? 첫 번째 것만 보고 두 번째는 안 봤어요. 걔 실망해버렸어 아주. 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무 강력했어.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게 나 때문에 망한 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이게 책임전가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어. 1, 2회 때까지 달렸어. 6천 달이 찍고 반응 막 폭발적이었어. 3회 코팅 나오기로 했는데 막 1600명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2000명 보고 이러니까 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씨발 코팅 미워지고 막 이러다 이 새끼 나왔으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까. 그게 돼.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요. 시청자 수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미라가 너무 강력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안 먹는 도대체 왜 안 먹는 건데? 뭐가 왜 안 먹어? 네. 응? 다 같이 안 먹으니까 다 같이 안 먹게 되는 느낌? 먹자. 힘들겠다. 아연이는 시계를 특이한 걸 차네. 뭐냐 이게? 애플워치. 아 애플워치야 이게? 네. 스마트 기를 쓰네. 아니 요즘 저 많이 차는데. 아 이게 편한 게 핸드폰 안 보잖아요. 뭐라 그러지? 혹시 뭐 연락 오면은 이걸로 뜨니까 뭐 급한 일 전화 오거나 이러면은 다 뜨니까 그냥. 아 야 거기로 카톡 또 떠? 네. 카톡 또 떠고 전화도 일로 오고. 아 진짜? 아프리카 알림도 일로 오고. 네모네가지고 아무것도 안 뜨거워요 자고 무슨 뭐 아니야 다 떠요 이거 다 뜨고 이야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야 잠깐만 전화가 오면 이걸 딱 하면 전화를 어떻게 해?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일상태 전화 받으면 전화 들려 그럼 안 들리잖아 그냥 스피커로 다 나와? 다 들려요 스피커 오 이건 좋네 네 너무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24살이 역시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둔 상태로 그냥 여보세요 하면 다 들려요. 아 그래? 네. 여보세요. 아 조금 찐따 같다. 맞아 찐따. 원래 계속 몰랐거든요. 근데 가끔 오빠 찐따라는 얘기 들리는데 잘 몰랐는데 오늘 알았네. 진짜 개신 진심으로 신기하신다. 신기하네. 빨리 먹어요. 뭐. 자, 이제 뭐 한 잔 술을 먹자. 술을 해 볼까요? 술을 할까요? 제가 걸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양주 다 괜찮으신가요? 양주 괜찮으시죠? 소주 있어요. 소주도 있는 양주로 가자 그냥 통일하게 낫지 않을까? 네. 양주가 낫지. 아 소주 먹어? 아연이는? 제가 약간 술 맛으로 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양주보다는 소주가 낫긴 한데 먹어도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잘 먹어요. 그래 그래.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소주 먹으면 나야 좋지. 근데 진짜? 아유 그 소주 양주 먹어도 돼요. 양주가 나아. 아니 소주 마실 사람 소주 먹고 양주 먹어서 양주 먹읍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 소주 있어요? 소주 있죠. 소주 먹어야 돼? 상관없어요. 소맥 아니면 소주. 소맥 소주 둘 다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럼 소주만 줘. 소주만 해. 갖고 오면 되겠네. 우리 매니저 시켜야 되는데 매니저 개꿀 빨고 있네 지금. 아 그렇죠. 코로나라서. 씻고 아직 안 걸었어요, 여러분들. 예. 아직 술을 이따가 하셔도... 걸도록 할게요. 예. 아프리카는 진짜 그 씻고서 안 걸고 술 먹는 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유튜브는 그게 가능하잖아. 아, 진짜요?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씻고서 안 걸어도 되잖아. 헐, 모르겠다.
인터넷 방송인데 언제까지 19세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시청자 수 그걸 봐야 되니까. 어. 그지? 왜 19로 간지 모르겠어. 오늘도 내가 가볼게. 어? 나 하늘물에 냉장고에 다 있지. 어, 그래 한 3개 갖고 와라. 아, 집에 자주 드나거리는 같은 느낌이네. 아, 처음 왔어요? 잘하네. 처음 왔어. 그러니까 얘가 한번 친해지면은 낯가림이 없고 털털. 아니, 너에 대한 기억력이 좋다. 지금 저 세력 씨가. 딱 BJ 중에 친한 사람이 그나마 친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물 같은 걸 가지러 가도 지금 동선이 너무 그냥 자주 다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네. 어. 아, 전혀 전혀. 그치, 저는 콜라 있을까요? 콜라 있지. 아연아. 콜라를 네가 가서 갖고 오면 그러니까 되잖아. 없으면은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여쭤보고 있으면 갔다 와. 없잖아. 아니 냉장고에. 엄마 갔다 와 네가. 아니 없으면 그냥 여기 자리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놈 계속 갔다 갔다 하게. 아니 없다 필요 없으면은 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딱 봐도 냉장고 저기 있는데. 예. 우리 술만 따라 놓을게요. 괜찮죠? 술만 따라 놓으면 마시지만 않은 거니까. 야 아연아 갖고 왔다 야. 어 갖고 왔어 콜라. 둘이 무슨 부부 같아. 어. 아니야 너가 너 이게 우리 집에 온 게 동선이 너무 자유롭대. 자연스럽다고. 어 많이 온 거 같다 그러더라. 어. 나 인호가 정수리가 많이 나갔다고요? 네. 너 탈모야? 네 저 정수 탈모예요. 진짜요? 응. 아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탈모예요? 몰랐다. 탈모라던데요? 저 가봤는데. 진짜? 네. 살모약도 뭐 먹으라 그러는데? 아 콜라 두 개. 그래 프로페시아 챙겨 먹어. 예, 네, 형 드세요? 나 먹지 맨날 먹지. 어, 어. 먹으라 그러더라. 아 이게 탈모 걸릴 수밖에 없어 얘들은. 왜 티가 안 나는 몰랐어. 왜 탈모 치료제는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탈모 치료제 여기 안 나왔어요? 있잖아요. 없어? 없어요 아예? 어 탈모 약은 그거야. 머리가 안 뽑히게 이렇게 모근이 모근이 잡아주는 거. 당질만. 근치병이에요 여러분들? 어, 그냥 씹는 방법밖에 없거든. 탈모는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나면 돼요. 어,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유전이거든. 맞아요. 아, 그래요? 유전이야. 탈모 유전이야. 100% 유전이야. 관리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도 머리 막 많은 사람들 많지. 어, 진짜? 저 진짜 미친 도시 맞추려. 그래서는 사실 탈모하기 힘들지. 내가 난 내가 탈모니까 여자 볼 때 그거 보게 되더라. 여자 머리숱 보게 돼. 아~ 진짜 옛날에는 1도 안 봤어. 근데 내가 약간 좀 탈모니까. 여자들도 머리숱이 많은 뭔가 조금 결혼할 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결혼할 때보다는 원래 내가 부족한 거를 여자 맹거는 어, 그게 있어 원래 어 형님 여자 어 자 그럼 19세 한번 걸게요 여러분들. 야무지게 한번 뭔가 19세 걸면 뭔가 아쉽지 않아? 맞지? 그쵸, 그 개 같아 이게 진짜. 네. 아이 걸게 여러분들. 아쉬워 아쉬워.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와 얘들아 빨리.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와. 이따 봐. 바이 바잉. 오케이 공부하라. 아이 보지 마. 이노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뭐 가려? 엄마 내려놓고. 아니 나는 이제 19세 걸라고. 어, 걸라고 그랬던 거지. 어. 어, 아, 저 따라도 다 미안하다. 아, 나 아니, 오늘 따라서 그렇게. 근데 보통 이러면 지가 혼자 따라. 그래서 할래 때. 아유 이럴 때. 아, 뭔가 눈치 주는 것 같아. 아이는 약간 좀 챙김을 많이 받은 티가 난다. 아, 저요? 그래서 보니까. 막내 느낌 많이 나네. 어, 막내예요. 남자친구 엄청 챙겨줬나 보다. 맞지? 아, 제가 챙겨요. 아, 그래? 네. 집에서 약간 맞지? 아직도 어머니가 막 애기라고 부를 정도로. 아 맞다 지금 또 데려다 주셨잖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나는 완전 독립적인 여자지. 난, 그럴 것 같아. 난 내 카드 져버린다는 마인드. 응? 새벽에는 그럴 것 같아. 난 내 카드를 남자친구 형님 져버린다는 마인드. 아 진짜로? 아. 왜 줘?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애. 아 거기다 돈 충전하라? 아니야 돈이 체크카드를 주고. 아니 카드카 갚으라고. 체크카드 주고 1,000만 원 충전해. 아니, 그럼 헤어질 너, 거야. 카드카 사라고? 카드카 갚으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돈이 만약에 없는 남자친구면 그냥 카드를 줘. 아, 네가 쓰고 네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호빠 선수 만났니? 아니 나 호빠 한 번만. 아니 보통 이렇게 돈 없는 남자애들은 보통 선수들이더라고. 아니 나보다 나이 많아.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손을 안 벌려. 근데 보통 맞지 자존심 상하니까. 어 근데 보통 선수들이 여자들 손 벌려고 선수 말고 힘들어요. 선수 말고 선수 말고 망했어. 아 사업이? 어. 뭐 사람 뭐 이런 케이스가 있고 저런 케이스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한 잔 먹을까요? 네. 어.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잔 하세요. 짠. 뭐 엄마 이거 아니야 지금 요즘? 첫 잔만큼은 그래도 좀 가오를 좀 네. 살려주세요. 요즘 이거 아닌가? 예. 요즘 방송을 너무 쉬셨다고 너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모여서. 예. 맞아. 이노가 이렇게 또 서빙까지 다 하고 하는데 첫 잔만큼은 좀 야무지게 여러분들
명분 좀 주십시오. 예. 저거 뭐야? 시옷 첫잔만큼은. 아. 아. 님께서 325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첫 잔 이렇게 먹을게요. 예. 아 좋다. 아,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생각 고맙습니다. 어 맛있네. 술 얼마 만에 먹는 거야? 나 진짜 거의 한 반년? 아 착한. 진짜 어떻게 할까? 가슴에 손 얹고. 어디 봐요? 아니 어떻게 반년 만에 술을 먹어? 왜냐면 나는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어? 너 담배 안 피워? 어. 아니 맨날 이러네 정말로. 아니 목소리가 담배... 근데 담배 필 것 같은 그쵸? 목소리네. 그쵸. 약간 말보를 필 것 같다고 하고 말 실 것 같다고 했는데 나 원래? 담배 원래 안 폈어 옛날부터.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담배 안 물어보시고 약간 이렇게 뻑뻑 펴드시길래 나 당황했는데. 아니 나는 당연히 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둘 다 약간 담배 피는 상이야. 왜 이렇게 말해서 어 둘 다 약간 좀 담배 피는 상이라서 퍼플립? 어 맞아. 오빠 진짜 퍼플립 나 퍼플립이야. 어 진짜 심해. 나 완전 핑크립인데. 그게 뭐야 퍼플립? 퍼플립 보라색. 보라빛. 아 보라빛. 퍼플립이라 그래? 담배 많이 피면은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색소침착. 아 그래? 아 그래요? 맞아 맞아. 너 담배 피야? 저 담배 피야. 어 너 담배 딱봐 핑크. 저도 아빠가 완전 퍼플립 몇 장 까만 거 이제 몰라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코트 형은 왜 핑크야? 나? 근데 색깔 겁나 이뻐. 나 틴트 봤어. 진짜 이쁘네. 어. 어. 나 이뻐? 그냥 입술 색깔 입술이 너무 이쁘다. 흡연자 진짜 흡연자잖아. 나 담배 피는데? 얼마나 피셨어요? 나 오래 폈지. 오래 폈지. 근데 노래를 하시는데 형이 그래서 이제 목소리 안 나오는 걸 수도. 아니 입술 색깔 괜찮다. 이건 유전인가? 근데 입술 자체가 나 이뻐. 다 입술 이쁘냐고. 귀엽다 귀엽다. 입술색 엄청 이뻐요. 나 이뻐? 틴트 바른 줄 알았어. 아 이래서 팬이 많으시구나. 왜? 엄청 그 귀여운 매력이 있어. 약간 안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찾으면 그런 것도 있지 않아? 나 이뻐? 말고. 왜 이 사람이 많이 볼까? 어 맞아요. 재미 더럽게 없는데 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형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밥 먹는데 왜 볼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새벽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인호가 뛰어치기를 해주니까 약간 코트? 누구지? 처음 보는데? 저 돼지 새끼는. 어? 아니에요! 약간, 아니, 들어봐. 근데 약간, 어? 왜 인기가 있다고? 왜지? 10년 했다고? 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좀 자기가 재밌었던 게 있었다. 그럴만 하겠네. 납득을 하는 거지. 나는 진짜 사람은 진짜 무조건 매력이라고 봐. 그 겉 외관이 아니라. 맞아. 그건 맞아. 한번 뒤인 적 있네. 없어. 아니 보통 이렇게 매력 난 사람 매력이라고 막 이런 애를 보통 보면은 옛날에 약간 조금 뭔가 외관적인 남자한테 까였거나 이래. 아 어, 전혀. 아니 내가 봤을 땐 그거 같아. 그 왜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기본적으로 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외관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커트라인이 있겠지. 보이는 게 딱 외관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 그지. 그거 마음에 들어야 대화를 나누죠. 맞아. 아연이가 솔직하네. 아연이는 전 남친 되게 잘 생겼었겠다. 제 기준은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약간 조금 원숭이상을 좋아해요. 약간 원숭이상이 약간 누구지? 뭐 오혁. 아~ 네 무슨 느낌이 약간 근데 오혁이나 아니면은 뭐 잘생긴 사람을 찾으면은 뭐 모델 정혁 막 이런 약간 어, 입이 너한테 크고 딱 잘 맞는 BJ 있는데 그러니까 입이 누구예요? 크고 BJ 몽키 원숭이 자체인데 이름부터가 몽키잖아요. 그럼 아직도 파트너 BJ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모바일 게임 하고 있더라고. 오, 야 몽키 형이 존나 오랜만에 듣는다. 몽키 원숭이 괜찮지? 김진호가 원숭이가 아 맞아 약간 그런데 약간 등발 있고. 야 새벽아 아 새벽이야 그냥 본명 말하면 안 돼? 어 말해. 야, 소리예 소리. 원래 소리로 소리.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소리라는 닉네임 많아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바꾸다가 새벽으로 바꾼 거. 아니 근데 너네 둘 다 닉네임 똑같이 있던데? 보니까? 아연치니까 아연이도 이제 많아요? 비슷하게 있더라고. 위에 두 명이 나오는데 나는 그 위에 있는 아연이 그 모바일로 검색해봤어? 그렇게 나오던데? 나는 이 아연이 아닌 줄 알았었어. 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애청자랑 비스무리해. 새벽이도 마찬가지고. 새벽이라는 닉네임 두 개던데? 실망. 아 맞아? 아니 실망 안 해. 나뭐 새벽이라는 사람 두 명이야? 엄청 많을걸? 몰라. 그래서 나 지금 고민이야. 나 모르겠어. 아니 얘가 너가 한솔인가? 맞지? 한솔인데 영진아 영신. 아 그러니까 새벽이라 부르기 뭔가 좀 그러니까. 아 근데 솔이 뭔가 언니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더 이쁜 거 같아. 근데 솔이가 또 있던데 솔림도. 아 솔림. 그래 존나 많아. 솔이가 제일 많아. 오빠도 그 솔이랑 합방도 같이 했었잖아. 솔이에스. 아 그 방금 저번에. 어 맞아 맞아. 한 잔 먹자. 그 너무 많아요 솔이가. 맞아. 근데 저도 아연 하면서 고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맨솔도 너무 많아. 맨솔이요?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형님. 어. 아,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많이 봐? 아 어어어 네. 그런 거. 그런 거 있지 진짜로. 누구야 형님? 형님 기준에는? 나? 너가 너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이랑? 아 정말요? 응. 눈빛으로 얘기해줄게. 역시 사람들은 다 똑같구만. 아 너네들은? 너네들은 딱 봤을 때 어, 이 사람 시청자가 왜 많아? 약간 약간 아 근데 약간 크게 웬만한 DJ를 말하라고? 응? 응. 그 왜 말해? 야, 맥이네 진짜 이거. 아니 뭐 괜찮죠? 자객이네. 아니 근데 방송을 보면은 이제 막 크크크로 도배가 오빠 누군데? 어 조용해 형 얘기하시잖아. 아 형? 그래. 아 얘기 못하지. 형님 얘기. 아 형님 형. 근데 뭐 각자 다 개인 생각이니까. 아니 그게 있어. 그 채팅창에 크크크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안 웃겨 나는. 근데 나는 이제 입가에 미동도 없는 거지. 근데 지들만 재밌어.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아, 내가 약간 소외감이 들고. 아 내가 비주류인가? 아니 그런 오빠 웃기긴 되지. 힘들잖아요. 오빠 그 뭐야 코트 웃겨라 보기만 해도 웃기 드럽게 힘들더만. 그 말이 아니라 형님은 그거지. 이게 뭔데 웃겨? 이 씹새끼들 왜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없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에는 아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었는데 왜 나한테 재미가 없지? 약간 이런 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간봉은 웃긴 게 맞아요. 인정. 철간봉 웃긴 게 맞아요. 아 근데 메이저는 괜히 메이저가 아니더라고. 철간봉은 내가 보면서 다 웃었어. 철간봉은 여러분들이 괜히 그런 얘기 채팅창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케이요? 케이도 잘해 방송 솔직히 솔. 난 내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서 솔방 제일 잘하는 사람 뽑자면 케이 코트 그리고 지코 형까지 솔방 그냥 진짜 딱 게스 1도 없이 뭐 컨텐츠 대본 없이 아가리로만 털 수 있는 어 연봉까지 맞아. 맞아요. 예. 네? 응? 아,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 기준. 제 기준. 개인 여러분, 그게 솔방. 먹방 원툴이라고 까는데 그럼 롤 BJ는 롤 원툴이나? 그치잖아, 맞아.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왜 그래? 어. 게임은 그렇게 뭐라고 안 하고. 맞죠. 푸드바우 잘하죠, 말. 그냥 솔방 딱 잘하는 거는 내 기준에는 그래. 일단 K랑 최고, 아, 그 코트 형은 잘해. 그 내가 요즘에 코트 형 방송 많이 봐. 저도 봐요. 솔방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나는 근데 집에서 혼자 있는데도 네. 맨날 할 말이 많아. 솔직히 아, 우리 다 방송을 하고 솔방을 하니까 노가리가 존나 중요하잖아 솔직히. 형님 응? 아까도 밑잖아 왜 이렇게까지 그걸. 아, 나 습관이야. 아. 저기까지 저기 저까지 어디다 따라했다. 어 근데 아직도 어허 오빠 선수도 아니고 맞지? 밑장 까는 건데 선수들이 나는 건데. 아니 나 또 오빠 선수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냥 얘기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아까 만만한 게 나야. 나만 존나 나한테 싫어. 새벽에는 약간 그거야. 그 티키타카는 타입을 좋아하는 거네. 서로 약간 까면서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고. 그렇지. 맞아. 뭔가 오그라들고 불편한 상황이. 근데 너무 같아요. 근데 이제 이노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보니까. 티키타카? 어 그런 스타일 그 뭔가 서로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노는. 나 좋아해요 형님. 좋아해? 그렇게 등지고 있겠지 이렇게. 아 저 진짜 나 좋아해? 어 나 좋아하지. 나 까는 거 난 제일 좋아해. 오경수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는 솔직히 나는 방송만 아니었으면 진짜 패드립도 이해한단 말인데. 그러면서 진짜 아, 진짜로 오케이. 나는 진짜 좋아해. 그냥 방송만 아니면은 아 방송만 아니면 패드립도 듯한 마인드? 그치 패드립? 아 야 다시 한번 물은 거야? 또 삐지나가로 또 찐텐 나오네. 이 약간 어떤 뭔지 그러니까 알겠죠? 새벽에는 아 몰아가는 느낌이 새벽에는 네. 좀 말을 좀 줄여. 3분의 1만 3분의 1만 하면 딱 좋겠다. 아 너는 주저리 좀 네네네. 저는 뜰까요? 주둥이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서 아 네네. 내가 이노였으면 족 같았을 것 같긴 해. 아좀 막을 닥쳐 이러고 싶은 약간 아, 그렇죠. 그런 느낌? 그 마인드 그러니까 뭔가 몰아가는 게 있어. 몰아가는 게? 난 진짜 안 삐졌어. 안 삐졌네. 아 이게 삐졌네. 아 오빠 삐졌네. 오빠 왜 그래? 오빠 소 이런 2절 3절 그래 너 그래 존나 떨어. 맞아요. 아 근데 좋아. 오디오는 차잖아. 맞아. 오른쪽 귀가 피날 것 같아. 어 BJ로서는 좋은 거야. 내가 알았다 이제. 오른쪽 귀가 약간 화끈화끈 피날 것 같아. 너무 강력해. 근데 확실히 평석을 잘해주시네. 아 내가 말 좀 세지. 말 좀 세지. 센 편이지 그지. 근데 재밌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방송에서 볼 때 재밌는데. 진짜 기분 나쁜 때는... 사람도 또 BJ도 중에서 멘탈 되게 약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깠다가. 근데 그거는 오빠 방송을 안 보고 오빠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근데 오빠 방송
혼내드린 후 키키키키키키. 페나페나. 아, 고맙습니다. 페나페나 감사합니다. 좀 긴장 좀 풀렸냐? 어때? 괜찮아? 저는 이제 좀 술 들어가니까 좀 풀렸어요. 네, 술 들어가니까.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마. 왜 긴장해? 긴장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긴장하게 돼. 아, 그래요? 진짜. 어, 좀 괜히 안절부절하게 돼. 죄송합니다. 오빠 술 잘 드세요? 나는 술이 인생이지. 네? 요즘에는 술 없이 잠을 못 잔다. 아, 진짜? 네. 진짜로. 그리고 술 마시면 좋아. 나 술 먹었을 때 그 취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저도 진짜. 그래서 마셔요. 약간 좀 뭔가 짜릿한 거 있어. 나는 방송 아니면 술 입에도 안 돼. 방송 때문에 술을 먹는 거지. 저도 진짜요? 약간 합방 때만 술 마셔요. 술은 맛있진 않아. 후티야 이발 좀 하자. 이렇게 막 술이. 술이 맛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소주 먹어야 되잖아. 아, 나 안 비쌌는데 왜 비싸다고 올라오지? 봐봐, 채팅창 또 시작됐다. 그니까. 아, 뭐야, 아, 이거 너 물어보기 이렇게 한다고. 나 그냥 풀려. 그래, 굳이 안 읽어도 될 채팅창. 나네. 나네. 굳이 안 읽어도 될 채팅창을 니가 지가 읽고. 니가 그러면 너가 욕받이가 돼버려. 그니까 나네. 욕받이 나네, 지금. 아 근데 나는 그렇게 막 너무 사람을 그렇게까지 끝까지 막 몰아넣진 않아. 당첨이네 근데. 지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후티 형이 둘 중에 한 명 그래도 호감이 있는 거야. 아 일도 없어. 아 이것도 아니야. BJ한테는 일도 없어 지금. 왜요? 화장실 다녀오래. 아 나는 솔직히 BJ랑 아니 근데 저기 만나고 싶은 생각 이제 안 들어. 왜 잘만 만나고서 이게 웃긴 게. 이제는. 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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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래. 잘 봤었는데. 좀 약간 BJ끼리 만나잖아. 좀 지랄맞아. 좀 뭔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야, 만나더라도 공감이, 뒤로 만나야지. 공감이 안 되긴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역행 분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막 노출도 하시고 막 남자분이랑 합방도 하시고 이런 분 만나면은 조금 아무리 본인도 직업이 BJ지만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좀 아 역행 노출 그런 걸 스트레스 받고 남캠들은 뭘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묻었는지. 뭔 말인지 알지? 뭘 묻어? 뭘 묻어? 그러니까 묻었는지 내가 아는 나랑 친한 BJ들이랑 묻었는지 인정! 이렇게 내가 묻었는지 쌉인정!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약간 좀 가까워졌어 아연이랑 나랑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맞아, 같이 맞아. 둘이서 방송을 막 보는데 맞아. 인호 오빠 방송하네? 라고 하면 인호 오빠? 그게 존나 거슬려 물어봐 그래가지고 야 너 인호 어떻게 알아? 물어보지. 묻었어 안 묻었어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물어보지. 묻으면 기분이 멋 같아. 아무리 상황에도 난 그게 싫어.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있어. 그럼 뭐 만약에 뭐 코트 오빠 뭐 방송하는 이렇게 해 그러면은 야 너 뭐 코트랑 뭐 있냐 이렇게 말 안 해. 자존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너 코트형 어떻게 알아? 이거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냥 뭐 옛날부터 알았지. 넘어가면 알게 되는 옛날에 거지. 어떻게 알았는데? 뭘 통해서 알았는데? 그냥 알았어. 이거부터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말 뭔지 알아. 나 코트형이 뭐 말하는 게 뭔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어. 누구를 이제 역캠이랑 만나. 만나가지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방송 없이 BJ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라고 보여줘. 이제 둘이 만나냐 엄청 놀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날 딱 쳐다볼 때 약간 이래. 이러면 쳐다봐. 그 권오중 표정 있잖아, 여러분들. 그 느낌으로 쳐다봐. 그러면은 기분이 들어. 맞아. 그래서 나는 물어봐, 만날 때. BJ를 만날 만난다. 그래. 그러면 야, 누구 씨, 웃으면은 뭔가 기분 나쁘다니까. 경험담이 냅니다. 웃기다. 나는 진짜 코트에 말하고 진짜 100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제일 중요해. 그럼. 진짜 뭔가 딱 이상해. 호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나도 나 사람이니까 호감이 있을 거 아니야. 더 기분 들어온 건 뭔지 알아? 뭐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헤어졌는데 알게 됐을 때. 형 내가 기분 나 형 내가 기분 나쁠까 얘기 안 했는데 사실 만났었어요. 그런 얘기해서. 만날 때 얘기하지 씨발 새끼가 뭔지 알지? 맞아. 헤어지고 나서야 만날 때 그러니까. 얘기하면 있잖아요. 근데 또 걔한테 뭐라 하기 뭐한 게 걔는 또 내 생각 한 거지. 얘는 얘기했다가 기분 나쁠까봐 그러면은 애초에 공개를 하고 만나는 거 어때? 처음부터? 서로?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면 더 X같아. 아, 공개하면 안돼 아예 들킬 수 없게 들킬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BJ들이 일반인 만나는 게 최고야. 근데 이 논리라면은 앞으로 근데 역행 만날 사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 근데 나는 없어. 아 너 안 묻었네. 나 하나도 안 묻었어. 그치 그치 얘는 진짜 1도 안 묻었네. 나 역행 만나.. 난 근데 BJ가 만나 싶어. 어? 어? BJ 만나고 싶다고? 아, 만나 싶다고 내가 BJ가 만나. 얘는 근데 반 BJ지. 반 BJ지.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언니가 BJ가 만나 싶다. 그지 새벽에 좀 쌤이지. 일반인이랑 쌤인데 쌤이지. 너도 묻었다는데 안 묻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단 1도 안 묻혔어요 여러분들. 예. 한잔 할까요? 한잔 합시다. 민호 맛있네. 야 이거 회를 공세였다니까 진짜 다 먹었는데 맛있어. 쌤이
이래가지고 방송 보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짬밥 있는 BJ분들 보면은 신입에 눈 돌아가는 게 그게 다 있는 거야. 깨끗하니까 얘는 당연히 안 묻었겠구나 해가지고 신입하면 눈 돌아가는 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그래서 메이저는 쳐다만 보는 게 이미 다 알거든. 누구 만났고 누구 만났고 하니까 어차피 가능성도 없고 감정도 안 생기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지. 그게 있어요. 못 치더라도 이제 뭐 남캠이랑 묻어야지. 네. 코트 같은 놈이랑 묻으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차라리 근데 형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남캠 묻는 거보다? 어. 오빠? 이거 아니, 욕인 거 알죠? 아니, 오빠? 아니지. 왜? 이게 욕이야. 차라리 근데 표정 뭐야? 아니 남캠 묻는 거보다 차라리 코트 형이나 그러니까 내 말을 뭔 말인지 알지. 그게 낫지. 아연이는 뭐 BJ 만날 생각 없어? 뭔가 해보니까 아 알았어 딱히 근데 만날 생각 BJ를 만날 생각은 없는데 근데 또 일반인을 만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막 이렇게 지금도 막 술 같이 먹고 있고 막 뭐 막 노출도 하고 이런데 BJ 입장에서 저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러고 아 너 섹시어 캠이야? 아니 그건 안돼. 그래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얘가 섹시해? 아 섹시한데 섹시하긴 하잖아요. 아니야 섹시하진 않는데